남자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네요. 오, 야, 야외로 나가야죠. 어, 가을을. 아내가 당신은 가을을 탄다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 딱 가기 좋은 데가 어디 간다. 어디 가시지? 바로 남성 사계시장. 시장 좋지. 남성 사계시장. 예, 따릉권이고 따릉이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서요. 전 보통 따릉이를 타고 오거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걸 이용해요. 아, 야, 전통시장 진짜 좋지. 아이고, 열무 싸네. 호로가 좋다. 호도 이만큼하고 귤도 샀어. 어머, 어머, 어머. 야, 이 시장 정말 자주 오나 보다. 최소한 20% 이상은 싸요. 여길 왜 갔을까요? 맛집 있나? 뭐 재료 사러?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채소류가 많이 올라갔고. 밥상 물가까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진짜 심각해.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니 그냥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십 퍼센트씩 막 올라가니까 해먹기 두려운 약간 그런 물가가 맞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방법은 시장에 가면 돼요. 아, 대체는 시장이군요. 옛날에 만 원의 행복이란 프로 아세요? 어, 알죠. 기억나죠. 만 원으로 일주일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봄에 꿍꿍이는 퇴식부에서 남긴 음식을 주워 먹겠다. 붐드가 VJ, VJ. 아니 펌을 한 거예요? 왜 머리에다 저거를? 우와, 오 기억이 나. 얼굴 또 빨개졌어. 너무 상큼해. 만 원이면 글쎄요, 그럭저럭 두세 명이서 한 끼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만 원? 아니 근데 지금은 네. 만 원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만 원으로 하루 한 끼도 힘들어요. 한 끼. 도전한다고요? 쉽지 않을 텐데 만 원? 야. 만 원의 행복. 만 원 갖고 나온 거야? 만. 지갑 봐. 지갑 봐. 너무 귀여워. 쌍짓돈 같은 느낌이야. 왜, 왜, 왜? 딱 만 원. 돈이 11,550원. 15,550원. 그 좀 없잖아. 통계청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200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의 만 원은 지금의 15,550원입니다. 그때의 만 원.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시 만 원이. 오케이, 그럼 요거까지 인정입니다. 15,500원. 네. 4인 가족이 먹어야지. 뭐든 한 상이 나와야죠. 15,500원으로 4인 가족 장을 어떻게 보죠? 이거 가능하면 대박이야.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노래 부르시고 이렇게 돈 걷어서. 버스킹, 버스킹. 만 원으로 뭘 살 수가 있나? 만 원으로, 만 원으로. 좀 잘 골라서. 최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격들이 조금 달라. 그리고 시장에 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야, 시장 전문가. 진짜 저거 궁금하다. 시장에 오면은 사실 들어갈수록 가격은 내려가요. 하지만 뭐야? 회전율은 좀 떨어지겠지? 시장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싸다. 맞아요. 신기하다. 그건 몰랐네요. 전혀 몰라. 그래서 그냥 입구에서만 샀는데. 네. 끝쪽에 있는 그 가게들에서 조금 싸고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시장 상품권, 오늘의 상품권 같은 거 사서 하면 10%인가 할인이 되고 지역별로 찾아보시면 은 그 시장 상품권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이런 거 쓰시면은 많이 싸요. 우와. 이야, 이런 조사까지 다 했어. 새송이 싸고, 파프리카 싸고 다 2,000원이잖아. 이야, 야, 다 1,000원 단위야. 어떻게 가격이 진짜. 2,000원에 이렇게 한 봉지씩 파는 거 마트에서 사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모르겠어. 진짜 한 팩에 만 원이네. 생물인데. 우와, 한 팩에 만 원. 우와, 진짜 싸네. 시장에 오는 이유 중 하나, 늘 아보카도가 되게 싸요, 시장에 오면. 마트에서 늘 1,500원 밑으로 잘 안 떨어지는 아보카도가 여기 오면 500원일 때도 있고 800원일 때도 있고 1,000원이 잘 안 올라가. 그래서 아보카도가 500원이에요? 3배 차이 난다고요? 아보카도가? 진짜 많이 싸다. 이거 많이 싸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싸요? 표고 얼마씩 해요? 만 원입니다. 만 원에? 야, 이만큼에 만 원이야. 저거 소분하면 마트 가격으로 하면 막 3만 원치 나올 걸요. 진짜요? 만 원행 표고를 어떻게 한번 오늘
표고 대잔치, 표고 탕수육, 표고 볶음, 표고 덮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왜 이렇게 신났어? 표고 얼마나 좋은데. 구한일산이 풍부해서 감칠맛도 있다고. 랩하는 거예요? 아, 시장 다니면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 네. 시장 진짜 재밌어. 표 뭐예요? 노각 나왔네, 노각. 노각. 어머니가 보고 놀래. 노각 나왔네, 노각. 노각. 노각 좋아하거든요, 제가. 2,000원이래요, 2,000원. 오, 예. 아, 이거 맛있는데. 이거 2,000원이면 진짜 한 일주일 반찬 나오는데. 이걸로 사케가족에 초장만 넣으면 돼. 청양고추 쓸어넣고, 양파 쓸어넣고, 파 쓸어넣고, 하루 지나면 국물을 마시게 된다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한대. 저거 봐, 동굴 봐. 아, 호박을 보고 저렇게 좋아할 수가. 아, 동굴이 호박 이거 나 좋아하는 건데, 이거 그냥 숭덩숭덩 쓸어가지고 기름, 들기름 넣고 새우젓 넣고 볶으면 맛있거든. 야, 이 식자재 보니까 흥분하는 거야. 와. 이제 연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아, 뭐 봤다. 뭐예요? 냄새 너무 좋다. 아, 이거 못 지나가지. 아, 이거는 먹어줘야 되는데. 아, 맛있겠다. 와, 진짜 크다. 근데 망설였어요. 하나만 먹을까? 아, 만 원이잖아. 냄새 너무 좋다. 어떻게? 이거는 참을 수 없지. 이건 못 참지. 이거 한 꼬치 얼마예요? 싸다. 왜 이렇게 싸? 휴게소 가면 3,500원인데. 하나만 먹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 아우, 이거는 근데 1,000원이면 먹어야겠네. 이건 먹어야 돼. 1,000원. 와, 저게 1,000원이야? 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와, 우와. 이거는 어묵인데 저렇게 막 되게... 오징어가 막 이렇게 들어있어. 오, 진짜네. 되게 맛있는 해물파전 먹는 기분이야. 오. 방금 튀긴 거라 진짜 맛있어. 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이거 맛있다, 이거. 근데 얼굴 근육을 진짜 많이 쓰시네요, 아빠 드실 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 신나셨어. 혈당이 올라가서, 아, 다시 오픈을 다시 찍어야 돼.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다시 해줘봐요.